감탄이 다들 나오셔가지고.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잘하지?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윤입니다. 마치 10초 뒤에 죽을 것 같았어요. 내한테 뭐를 이랬냐고 내한테 물어봤었지. 근데 알아냈다. 이 새로운 이제 가족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시기고요. 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좀 쉬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팬분들이 부르는 별명을 찾아봤는데 뭐 두부 얼굴이 하얗고 그래서 이제 두부다 윤희 미남윤희 효자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제 원래 그 오리지널 진짜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 이제 뭐 짱똥 그 초중고 대학교까지 그 친구들이 다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별명이 똑같았어요. 그렇게 부르는 게 뭔가 감기나 봐요. 이렇게 그 장동윤인데 짱똥. 이 짱똥을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들의 애칭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너의 아들 이렇게 딱 네 글자가 꿈에서 딱 들려가지고 아들인 줄 아셨다고. 음성이 너의 아들. 제가 여러 번 했을 때 ENFP가 나왔거든요. 어제 다시 해봤어요. 제가 어제 다시 해봤는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ENTJ가 나왔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에? 뭔가 ENFP는 찰떡이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ENTJ가 나오던데. 요리를 원래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드라마를 같이 찍었던 그 후배가 굴이랑 가리비를 잔뜩 보내줬어요. 그래서 굴찜, 가리비찜 구별해가지고 이제 살이 넣어서 칼국수 해먹고 굴전! 부모님이 보내주신 김치가 있어가지고 수육을 한번 해먹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수육은 처음 도전했는데 뭐 역시나 이제 감탄이 다들 나오셔가지고 잘하는 특기가 요리이자 취미도 요리가 아닌가.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클라이밍도 좋아하고 드라이브하고 걷는 것도 좋아해요. 최근에 재밌게 본 작품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그 씨름 드라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모래도 꽃이 핀다 했는데 재밌다고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오 재밌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김백두라고 하는 배우는 이제 사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 범죄자를 한번 가겠습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같이 그걸 이제 한국판 그러니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농부 한번 가시죠. 농부 더 제대로 된 정말 시골의 농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농부 정말 막 연구도 열심히 하는 농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바나나 혹은 열대작물을 재배하게 된 청년 농부의 성공 신화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특정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약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소외된 인물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물을 직접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네요.
넷플릭스에 보면 블랙미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기는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디스토피아 세계관인데 휴머니즘 스릴러인데 약간 액션이 들어가 있는,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 휴먼 드라마. 근데 그 속에서 가족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데 무서운 존재들이 막 막는 거죠. 스릴러,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래도 주인공이 잘 싸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창식 선생님의 담배가게 아가씨. 하나의 정말 뚜렷한 플롯을 가진 이야기거든요. 우리 약간 현대 버전으로 하면 이제 편의점 아가씨가 되겠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산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들어서. 근데 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끼고 다닐 때 좀 멋있게 끼고 다니고 싶어서 샀는데 군대 간부 같다는 평들이 있어서 위축돼가지고 못 끼고 있거든요, 제가.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별로라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다른 안경을 껴요, 제가. 그래도 멀쩡한 거를 끼고 싶어서 이제 샀는데 그러니까 모양도 이쁘고 그 DP되어 있는 아무런 제품을 DP해놓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제가 향수를 되게 잘 아는 제 친구한테 물어봐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뿌 이러더라고요. 잠뿌. 그래서 사실은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이거는 집에서 뿌리고 나오고 최근에 팬분께 선물 받은 거라서 뭐 립밤 이런 거는 뭐 립밤 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로로 바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입술의 주름은 세로로 되어 있어서 세로로 발라야 된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아 키링인데 누르면 뭐가 튀어나와서 빵 사이에 튀어나오는 팥. 이게 재밌더라고. 웃겨가지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 다 선물 받은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하는 국민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약간 순한 맛 무모한 도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깊게는 아니더라도 얕게 여러 취미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수영도 좋아하니까 수영장에 가서 초등학교 선수팀과 대결을 한다든지 그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수영장 가서 요리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승부를 겨뤄볼 만한 사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음식 맛을 영화 필리니의 지식 대결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순한 맛 무모한 도전. 제가 운동을 한창 활발히 했을 때 컨디션이 좋은 몸이었는데 지금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 몸과 과거의 그런 좋은 몸을 다시 한번 몸짱 프로젝트. 한마디로 몸짱 프로젝트. 가장 간단한 사인 그리기부터 하겠습니다. 제 사인을 하면 되는 거죠? 사인이고요. 그 캐릭터로 형상화. 이제 요즘 잘 먹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이 재밌게 본 작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지? 앞치마를 입고 있는 왜 이렇게 잘하지? 요리가 너무 재밌어요, 요즘 근데, 진짜. 불꽃이 이렇게 있고. 음식. 보글보글. 요즘에죠. 또 이제. 행운 카드.
카드면 이제 원래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케이 됐다 이제. 나 이제 알았다 이제. 그 행운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그런 행운을 담아서 사람이 넘치고 이제 건강하게.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쓸 수 있을까? 뭐한데? 지금 강동윤의 직접 쓰는 프로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저도 반갑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낯설기도 했는데 우리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그 새 출발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기분도 굉장히 좋고 뭐 성공적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촬영했고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살짝 배고픈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